제일 궁금한 게 네. GTX 지난 지역이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네. 사야 되나 네. 아니면은 아 이제 반영된 만큼 된 건가? 이미 많이 올랐다. 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일단은요 지금 GTX가 상당히 부동산에서 큰 화두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A 노선만 실제로 공사가 지금 제가 보기엔 10% 5%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가 안 돼. 10% 했어야 1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A만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뭐 B, C, D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력은 뭐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들은 여기 철도가 이렇게 모든 것들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 부동산 시장 어떤 전체적인 가격의 흐름 또 많이 올랐으면 또 그만큼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뭐 더 오를 수 있냐라고 보는 것보다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좀 달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아직 그 B와 C, D 노선들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A 노선처럼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만약에 시장만 좀 지켜준다라면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다른 변수를 제외한다면은 예, 예, 예. 그것만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예. 예. 그 토지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은 A는 좀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른 노선은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모습들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철도가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서 뭐 착공하고 개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어느 시점까지 사도 되는지 또 어느 시점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크게 좀 세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상 단계. 쉽게 말하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것처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들은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네. 또는 그 KDI에서 이렇게 연구 용역을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경제성이 있다. 이 사업은 해도 되겠다.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 예.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같이 다 이제 구상 단계나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큰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들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계획 고시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기본 계획 고시라는 건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거장은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라는 것들이에요. 아, 이 사업이 나와야지만 우리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 공람 공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해서 이제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구체적인 사업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계획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계획 고시가 나와야 기본 계획 인정 고시가 나와야 본 사업이 진행된다. 네. 그래서 그거 통과됐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시간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한번 넘겼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70개의 인가 고시라는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철도와 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70개의 인가 고시는 이제 공사를 할 거다. 이제 공사라면 몇천억이 매년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투입할 거냐에 대한 단계는 70개의 인가 고시다. 그게 돼야지만 뭔가 지적상에서 철도 용지가 거지고 실제로 강제로 수용을 하고 그 안에 공사들이 이루어진다. 그게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계획상의 내용들을 보고 다 진행되는구나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저게 중요한 고시를 넘겼다. 아니면 그 고시가 이제 발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느낌 아는 거는 근데 대표님만 아는 거 아니요. 그게 뭐 국토부나 뭔가 이제 저도 느낄 수 있어요. 네, 뭐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뭐 공청회,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본격화되는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나오는 단계가 이제 실시계획인가 이제 고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지만 본공사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은 좀 선별하면 좀 투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당초에 계획한 목표 연도만 가지고 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아요.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뭔가 발표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네. 길게 안 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단기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계획상을 보고 그거 다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들은 그만큼 사업마다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네. 급한 다음에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노선이라도 약간 그 배차 간격이나 네. 타야 되는 길이나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의 집값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역세권이나 철도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시장 가격을 전부 다 비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 어떤 열차의 효율, 그러니까 출퇴근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역세권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식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그 조사를 좀 해봤더니 광역주택 22개 중에서 2호선이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한 243대, 그러니까 한 200하루에 250대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경의중앙선, 경춘선 아니면 뭐 서해선, 뭐 다른 노선들은 하루 이제 100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가 없어서 안 다니기도 하고 또 자주 안 다니니까 수요가 없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지하철의 운행시간이 18시간이거든요. 근데 첨두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 4시간에는 한 5분 간격으로 가져야 되고 그다음 평상시에는 한 10분 정도는 한 대가 가져야 그래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으로 기도 따져봤더니 한 120대 정도는 다녀줘야 영향력이 좀 더 크더라라고 보여지고 이제 노선이 자꾸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제 연장선이라고 표현하죠. 네네. 4호선 뭐 진접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7호선 뭐 저 별내 저쪽 포천까지 그렇죠. 영주 연장, 저 청라 연장, 맞아요. 8호선 별내 연장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연장이 되면서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열차가 외곽으로 갈수록 많이 안 다녀요. 그 중간쯤까지만 갔다 다시 회차해버립니다. 4호선 연장, 당곡에서 진접까지 네. 가고 있거든요. 열차가 당곡행, 일단 진접행. 아, 네. 그러니까는, 예, 그냥 세 대는 다 서울까지만 가고, 한 대만 이렇게 진접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대화행, 구파발행, 3호선 뭐 그런 거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나눠지는, 구간을 네. 나눠지지. 앞에서 있으니까.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하철이 있다, 역세권이다, 뭐 역주변이 다닌다 하더라도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개념처럼. 진접으로 가는 4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장 노선에는 어떤 나름대로 열차 운행이 많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덧붙여서 하나만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지하철 2호선이 혹시 몇 량인지 아세요? 한편성이? 지하철 2호선이요? 예. 10량 아닌가요? 그렇죠. 10량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적정 인원을 한 량이 한 160명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열량이면 1600명 정도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 열차 크기도 2호선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크죠. 네. 중량 전철이라고 해서 좀 더 큽니다. 20m 정도 되고요. 근데 우이경 전철이나 김포경 전철, 그 경량 전철은 한 량의 길이가 14m 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타면 꽉 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량밖에 안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해봐야 160명인 네. 거죠. 주량이 거의 중전철 1량 규모랑 좀 비슷할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는 2호선은 1600명이 타는데 경전철은 160명밖에 못 탄다라고 했을 때 수송률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에 어떤 열차가 몇 량이 운행되는지 열차 운행 횟수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송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좀 그 역에 예, 알게 모르게 미치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늦잠 자더라도 2분을 지각할 것이냐, 20분을 제가 똑같은 예, 시간에 예, 도착을 해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주 다니는 열차가 훨씬 역세권이나 역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같은 역이라도 뭐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다. 이 역마다 사실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마다 이런 각기 다른 환경인데 이 투자를 할 때는 그럼 이걸 어떤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유트립 특성은 뭐 제가 한 것보다 학회지에 나온 논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발췌를 일부 한 거고요. 이제 그 유형을 좀 봤더니 출근 시간에 많이 몰리는 역이 있고 퇴근 시간에 많이 몰리는 역. 주거 베이스의 역들은 예를 들어 아침에 탔다가 이제 그렇죠. 밤에는 다시 들어오는 형태일 거잖아요. 이걸 상대적인 어떤 지수로 룰로 평가를 한 건데 어떤 데는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역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유형별로 나눈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침에는 많이 안 타는데 좀 적당히 타고 저녁에도 적당히 타는데 6시 퇴근 시간에 많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딜까요? 홍대, 건대. 이런 데는 저녁 시간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갖고 있는 주거나 이런 베이스들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모이는 시간이나 모이는 요일 때 많이 모이는 역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별도의 유형으로 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은 있지만
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내리는 것도 적은 역이 있어요. 네, 네. 유동인구가 없다. 네, 네, 이게 상대적인 유동인구예요. 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역들을 없애버려야 되나? 아니 무시할 수 있는 역이냐, 아. 안 좋은 역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전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용적률 700%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역세권의 기능을 상업화, 좀 다양한 기능들 그런 것들을 좀 밀집하자라는 게 네. 용적률 700%의 의미거든요. 지하철 2호선인데 약간 사람이 없는 역들 그러한 역들에 상대적으로 보면 다 그 2종 일반 주거지역만 그 역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 근린 상가인데 뭐 4층짜리 낮은 거 네, 네. 높게 못 짓는 거죠. 용도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의 기능을 좀 확대하려면 그런 지역들의 역들을 살려줘야 된다. 네. 주거기능도 좀 고밀도로 높여주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용을 해서 다른 데로 가든 아니면 그 역 자체의 기능을 좀 높여주든 그러한 데거든요. 아 거기는 좀 안 좋은 역인가라고 보실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중에 가능성 있는 그렇죠. 가능성 포텐 있는 애들 그렇죠. 개발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그 논문상에도 나온 게 그거든요. 개발 여력이 더 많다. 역의 입장을 바라보면 그 역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네. 그러한 역들을 좀 더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사 대책이 나오는 네. 걸 보면. 다시 좀 서울로 이렇게 좀 많이 접근하고 서울로 다시 회귀하는 것들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워낙 좀 LH 사건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공동 재개발이든 뭐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 뭐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 이제 뭐 인구가 좀 고령화되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다시 좀 도심으로 회귀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봤을 때 이 수도권 광역 전철 1일 하차 인원 네네. 이 데이터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상위 22역을 제가 한번 이게 다 봤어요. 네. 낱낱이 보니까 이제 서울역이랑 고속터미널역이 있고 네. 그다음이 이제 종로 3각 이렇게 3개 빼고 나머지 17개는 다 2호선이 1일 하차하는 이용이 가장 많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혹시라도 또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이 자료는요, 제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제 작년에 네.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네. 평균적으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사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산 디지털 이런 데들도 이용 하차 인원이 좀 많거든요. 네.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환승 개념은 또 아닌 거죠. 환승에서 그렇죠. 생기는 그런 카운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 카운팅은 태그를 찍고 나오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서울교통사니까 그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분당선, 네네. 뭐 지하철 9호선도 아직은 9호선, 네. 서울교통사가 다 갖고 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데이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지만 전통적인 네. 그 지하철의 어떤 하차 인원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뭐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겠다라고 좀 보여는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저희 이 긴 시간 동안 이 철도 네네. 역세권 관련해서 아주 이 시청하신 분들도 엄청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또 마지막으로 또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또 하나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이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 이 책을 내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민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검색을 하다 보면 역세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작정 역세권 토지, 역세권 상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그 역세권이라는 거는 뭐 철도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동산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가는 것보다는 정보는 정보대로 이용을 하시고 그 판단은 각자 해주시면 되고 또 시장에는요 아주 이슈에 민감합니다. 뭔가 국토부가 노선에 대한 얘기, 역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같이 좀 민감한 시장에서 쉬운 얘기는 아시지만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2021년 올해 주목해야 될 상황들은요. 아까 기자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떠한 노선들이 담겼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GTX 신호선 민간사업 시행자가 어디가 선정이 되고 또 어떠한 역이 추가될 건지만 올해 좀 이슈로 크게 보셔도 아마 부동산을 이렇게 좀 투자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거나 좀 뭐 옮기실 때 좀 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이 책에 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판단을 각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목표 연도가 언제니까 언제 되고
그 개발 계획들만 쭉 나열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역세권 인사이트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또 언제든지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요. 네. 패널로 제 생각들을 과감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토론자로 또. 예, 토론자로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